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소소하지만 광고가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쓰리케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뭐 다이어트 관련 용품, 관련 식품이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거기 제품을 사용해보고 직접 후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었고 또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은 효과가 좋고 어떤 점은 효과가 저한테는 좀 미비했다든지, 좀 객관적으로 조금 진정성 있게 정말 제가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침 또 빵을 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얘를 병행해서 먹었을 때 어떤 더 다이어트 효과에 부스터 효과를 주는지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온 음료처럼 물에 타서 먹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엄청 무거워요. 클린디 다이어트 레몬 맛인데, 요렇게 병음료 같이 되어 있는데 레몬 맛인가봐요. 이거 자체의 칼로리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225칼로리고 지금 보니까 약간 디톡스 형태처럼, 레몬 디톡스처럼 물에 희석해서 타먹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끼로 먹고, 그리고 점심은 뭐 일반식으로 먹는 식으로, 제가 지금은 두 끼를 먹는 식으로 식이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동안은 3일간은 아침을 이걸로 먹고 점심을 일반식으로 먹는 식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행해서 물을 마실 때 얘를 타먹으면서 약간 배고픔을 조절하는 식으로 이 제품들을 직접 먹고 체험해보면서 3일간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근하고 이 제품을 택배로 온 걸 받은 거여서 내일부터 이거를 먹으면서 리뷰를, 생생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시럽이 들어가서 달달한 것 같아. 맛있어. 아침 식사로 자몽이랑 참치구이, 치즈도 먹어주겠습니다.
저녁 한 끼 1일차고요. 저는 오늘 첫날은 아침에 일반식을 먹기 전에 클렌즈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그 곤약 한 끼 한 포를 한 150ml 정도 물에 풀어가지고 좀 살짝 걸쭉한 느낌의 음료로 마시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 자체는 아침에는 조금 생선구이 정도? 그리고 견과류 이 정도로 좀 간단히 먹은 편이었고 점심은 오늘 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런 양식 위주로 먹긴 했는데 제가 지금 빵이랑 밀가루를 안 먹는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나 면이나 빵은 안 먹고 야채랑 살코기 단백질 위주로 먹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점심도 좀 헤비하게 먹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곤약 한 끼 그걸 먹고 나니까 제가 평소에 양이 되게 많은 편인데 좀 절제가 되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먹게 됐고 배에 좀 어느 정도 포만감이 차 있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좀 점심을 그래도 적당히 조절해서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대로 루틴대로 운동을 지금 하고 왔고요. 내일 아침도 아마 클렌즈 주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체중 될 때 만나 뵐게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제가 먹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0.1kg 빠진 상태고 일단 아침으로 운동 가기 발레 가기 전에 얘랑 얘 함께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달달한 것 같고 제가 물을 좀 덜 넣나? 이것만 먹기도 그래서 견과류 한 봉을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컵 원샷으로 드링킹 하고 나니까 엄청 열이 나고 땀이 올라와요. 샤워하고 왔는데 추출액이 들어있어 그런가? 섭취 이틀차인데요. 아침에 클렌즈 한 잔 먹어주고 발레를 갔다 오고 또 점심 먹기 전에 곤약 한 끼 한 포를 털어 넣었는데 확실히 제가 원래 먹던 식단에서 조금 아침 한 끼를 좀 더 가볍게 먹는 편이었는데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서인지 지금 저녁 밤 11시인데 별로 배고픈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맛있어요. 일단 클렌즈 주스도 그렇고 그 곤약 한 끼도 새콤하고 조금 그 곤약의 텁텁한 그런 파우더리한 맛이 있긴 하지만 되게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있어서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전 되게 맛있게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먹던 그냥 거의 일반 식단에서 운동 병행하는 식으로 걔네만 살짝씩 섭취를 해주다 보니까 감량에는 엄청 큰 지금 효과를 못 느끼고 있어서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식단에서 이 클렌즈랑 곤약 한 끼를 조금 곁들여 먹었을 때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틀 차인 오늘은 맛이 있었고 포만감이 확실히 있어서인지 밤인데도 배고프지 않았다가 핵심이고요. 저는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는 3일 동안 이 제품들을 제공받아서 직접 먹어보고 간략하게 오늘 리뷰를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 제품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알려드리는 거를 포커스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한 끼를 이 아이를 희석해서 먹고 점심 한 끼를 먹을 때 점심 먹기 전에 얘를 먹고 나서 제가 먹는 식의 식단을 먹는 식으로 그렇게 3일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렇게 3일을 진행한 결과 저는 일요일까지는 600g이나 빠졌었는데 제가 일요일에 살짝 뭔가 조금 더 많이 먹었는지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총 400g, 그래서 시장 몸무게가 46kg였는데 오늘 아침 몸무게로는 45.6kg로 총 400g을 빠진 조금 미비한 양의 감량치를 달성했습니다. 저처럼 직장에 다니시면서 약간 식단을 병행하면서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포커스로 찍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량치가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 달의 목표로 빵이랑 밀가루를 끊기를 하고 있는 식단을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차가 되게 정체기였어요. 클렌디 다이어트 제품을 먹기 전 금토일 전에 월화수목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g 빠졌다가 뭐 또 다시 쪘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빠지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얘를 먹어주면서 운동을 하고 제가 원래 먹던 식단을 병행해서인지 그래도 400g, 500g이나 빠지는 조금 정체기를 탈출한 그래도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제가 3일 동안이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서 느꼈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맛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맛이 있어요. 원래 이런 디톡스 제품이나 다이어트 음식이 맛이 없거나 조금 먹기 거북스러우면은 먹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얘는 그냥 진짜 레몬주스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지금 식단 중에 당 음료를 먹으면 안 됐었어가지고 얘를 먹는 시간이 되게 꿀 같았고 맛있었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네요. 이 제품도 그냥 입에 털어 먹어도 되고 물에 살짝 희석해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털어 먹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얘를 어중띠게 물에다 희석하니까 포카리 같은 맛이 나긴 했는데 조금 그 지점토라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무슨 파우더리한 어떠한 조금 맛이 입에 납더라고요. 그게 아마 곤약 추출물일 것 같은데 그거를 확실히 그냥 가루채 먹으니까 더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곤약 맛을 좀 싫어하신다 아니면 조금 가루 제형 이런 거에 그런 그 특유의 텁텁한 맛이 싫으시다 싶으면 그냥 저처럼 가루채 털어 드시고 물을 드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곤약 성분을 가루화 시킨 거기 때문에 입에 되게 잘 엉길 수가 있으니까 빨리 털어 드시고 입으로 옴뇽뇽 하신 다음에 물을 빨리 드셔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얘랑 얘 둘 다 너무 맛있었고 새콤달콤 맛있었고 그래서 먹는데 별로 거부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얘는 사실 제가 제대로 그 정석대로 안 해봐서 특별한 장점은 잘 못 느꼈지만 얘는 특히나 이걸 먹고 나서 점심을 먹으니까 평소보다 확실히 덜 먹어도 빨리 포만감이 왔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었는데도 배고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10시, 11시면 배고파가지고 맨날 먹방 보다가 막 지쳐서 잠들고 그랬는데 얘를 먹고 나니까 뭐 엄청 무슨 음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그냥 다음날 아침 되니까 조금 배고픈 정도여서 조금 저도 신기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얘랑 얘를 같이 마셔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확실히 잘 가더라고요. 원래도 좀 규칙적으로 잘 가는 편이긴 했는데 조금 더
잘 갔던, 횟수가 조금 더 잦아졌던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굳이 단점을 꼽자면, 사실 제가 제대로 정석대로 먹었다면 어떠한 단점을 크게 느꼈겠지만, 그냥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저의 복용법이 정확하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큰 감량치는 못 이뤘다는 거가 그냥 굳이 꼽자면 단점이긴 한데, 정석대로 드셨다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감량치를 달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래도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해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좀 정체기가 왔다, 근데 또 그렇다고 맛없는 걸로 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 정체기를 타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원래 드시던 거에 한 끼 정도는 이 클린디 제품에 양보하셔서 이 제품을 병행해서 드셔나가면은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리뷰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시면서도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좀 부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리니 한번 급진급바 혹은 정체기 탈출하실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저의 3일간의 3케어 클린디 다이어트 그리고 빠진다 곤약 한 끼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결과가 그렇게 감량치가 크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기를 타파할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